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타라는 어떤 못이 있는데 그 못가에 행각이 다섯 개가 있다.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흔들리기를 기다린다. 물이 흔들린대. 그 물이 그냥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뉴스타트 1부에서 배운 것을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갑자기 흔들린대. 그 이제 물이 흔들렸을 때 제일 그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 제일 먼저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나왔는데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많은 병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 가끔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물이 흔들리기를 기다리는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네. 이게 뭐 지진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그 여러분 일부 배웠을 때 그 중요한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우리 인간의 뇌파. 뇌파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킨다고. 그래서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내가 알파파였는데 휘까닥 해가지고 감마파가 될 수도 있어. 그것은 뭐 때문에 될 수 있어요? 예,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진, 선, 미,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를 내가 받았다면 내가 내 뇌파가 베타파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내 뇌파를 알파파로 싹 바꿔준다면 그러면 나의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가지고 그럴 때 유전자는 가장 잘 회복하게 돼 있다. 꺼진 유전자도 잘 켜지고. 그래서 무슨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전기 또는 중력, 이런 건 물리적 에너지란 말이에요. 또는 원자력, 이게 다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런 물리적 에너지들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도 보여드렸잖아. 그 아프리카의, 예? 아프리카의 주술사. 공중에 떠요, 안 떠요? 자, 우리 한국에도 무당, 다 그 잡신, 그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그들의 몸에 미치는 중력을 지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또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는 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베드로 자기 몸에 작용하는 그 체중의 작용 그것이 없어질 수 있어. 그러면 무리를 걸어도 안 빠진다. 뭐 무리를 걷는 거는 지금도 마술사들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 그거는 눈 속임수가 아닙니다. 영적 에너지를 쫙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든지 또는 악령의 영적 에너지든지 그 영적 에너지가 중력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탁 그 연못에 고여서 조용하게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네? 그 중력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변화가 생기면 물이 흔들릴까요? 중력의 변화가 생겨. 자, 홍해 물이 갈라졌다. 이것도 뭐예요? 네,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그 바닷물에 미치는 중력을 지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무슨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베데스타라는 못을, 못의 물을 흔들어서, 그 물이 흔들릴 때, 그건 영적 에너지겠죠. 그렇죠? 그 어떤 영적 에너지인 줄은 모르겠지만, 물이 탁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다른 사람들 다 제치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싹 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는 천사가, 천사는 어떤 에너지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영적 에너지예요. 천사라는 것은 영적 존재이고, 천사는 영적 에너지로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천사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천사와 그다음에 사단의 천사. 그래서 악령들이 바로 악의 천사예요. 그 악의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른 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동조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이제 악령은 조건적 사랑이다. 자, 그러면 이는 어떤 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타 못에 내려와 물을 흔드는데 그 물이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돼 남는다고. 자,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현상은 여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다는데 이 베데스다 못을 흔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물 속에 들어오는 사람을 낫게 한다. 그러면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 악령일까? 무조건적 사랑까지. 이게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물 속에 들어가면 낫는다. 그건 철저히 조건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데 그러므로 이 물을 흔드는 이 천사는 사단의 천사다. 그래서 사단의 천사가 이런 쇼를 벌리는 이유는 뭘까? 그렇지.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도록 사람들이, 이게 먼저, 제일 먼저 탁 드러난 사람이 나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절대로 안 하죠. 하나님은 병 났는데도 다 조건이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경쟁을 붙여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그게 지금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이 세상이네.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다 이 원칙이다. 누가 1등이냐? 누가 제일 잘했냐? 그러면, 너는 이제. 그래서 이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사단은 이런 행사를 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 참 오래도 아팠어. 그렇죠. 38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50을 넘어가기 힘들었대. 아시겠죠? 그 당시에 참 살기가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인도를 갔는데, 그 뉴델리 공항에 밤 한 12시인가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뭄바이로 가야 돼. 가야 되는데, 뭄바이에 가는 비행기는 여기 뉴델리 공항에 없고, 다른데 또 공항이 하나 있다 이거야. 인천공항이 아니고, 김포공항에서 간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택시를 잡아타고, 김포공항으로 갔더니, 거기는 벌써 문 닫았어? 완전히 가짜 뉴스에 속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뉴델리 공항으로 와서 이제 간신히 비행기를 제 시간에 타고 갔는데, 그때 이제 저를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택시 운전사하고 이제 말이 통했어. 저도 이제 영어를 하고, 그 인도 택시 운전사도, 인도 사람들 영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70이 넘은 노인이야. 70 넘은 노인이야. 근데 그때가 이제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이제 밤 새벽 1시, 2시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택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불쌍해. 나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렇게 택시를 해야 먹고 살 지경이니, 잠도 못 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택시를 내리면서, 제가 이제 택시 타면서,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너, 나이가 많고 몸도 약해 보이는데,
정말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 쉬면 자기는 밥 못 먹는데. 예.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나이가 많고, 뭐, 이래가지고, 쉬어야 되겠어. 그럼 너 택시 하루 종일 운전하면은, 얼마나 버냐? 네. 그랬더니, 미국 돈으로 뭐, 한 30불 번대요. 그래서, 너무 딱해서, 뉴델리 공항으로 돌아와서, 너 지금 바로 집에 가서, 내일부터 한, 응? 한 일주일 쉬어라. 그런데 운전 안 하면 또 밥 못 먹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0불, 해가지고, 이제 다시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갑에 마치 100불짜리가 200불이 있었어. 그래서 200불을 꺼내서 줬어요. 아시겠어? 이제 그래서 이제 뭄바이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마중 나온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또 이제 뭐 택시를 타고 이제 댕겼다. 세상에 택시 기사들이 다 70세 이상이야.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상해서 너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뭐 45이래? 40대에서 꼭 진짜 70 노인처럼 보인다. 그래서 은근히 200불 준 게 억울하더라고. 아시겠죠? 난 그 사람은 진짜 70 노인데, 근데 대개가 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이제 근데 이 그 당시에 이 38년 동안 이렇게 아팠다면 아마 이 사람이 20살 때 아팠다. 그러면 뭐 장가도 못 갔을 테고 부모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하면 38년이면 지금은 몇 살이야? 지금 58세야. 그럼 죽을 때 다 됐어. 그런데도 살라고 어떻게? 왜? 이 베데스다 못에 나와 있는 거야. 혹시 물이 흔들리면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한번 나와보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을. 보통 사람이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거기 나와서 물이 흔들리기를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왜? 뭐, 난 어차피 죽을 나이가 다 됐다. 58세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은 가족이 있을 수가 없어.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어. 결혼은 못했으니, 자식들도 없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환자들은 자식, 또는 친척, 와서 이제 물 흔들리기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흔들리면, 서로 막 업고 막 꽉 뛰어가서 그렇게 하려고. 근데 이 사람은 혼자야. 여러분, 이 사람은 혼자서는 38년을 아팠으니 혼자서는 물속에 들어갈 기운도 없어. 이런 사람이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면, 포기하는 게 옳아. 예, 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예. 네. 좀 병신 같은 놈 아니에요, 그렇죠?
지 혼자 실력으로도 못 들어가면서 반드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처지인데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베데스다 못이 흔들릴 때 들어갈 가능성이 뭐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의 그 놀라운 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현실적으로는 인간적 차원에서는 그 베데스다 못에 1차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그건 불가능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거기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자기 딴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이게 이 사람의 놀라운 점이야.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사람이 가진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뭐 다 이렇게 안 되겠대. 뭐 그럼 뭐 포기하지 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자신도 현실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물이 흔들릴 때 그 못에 1차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도 잘 알아.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업고 가든지 뭐 하여튼 다 준비가 탁 돼 있고 물만 흔들기만 해봐라.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를 물에 집어넣을 거야. 이래 다 벼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혼자야. 안 돼. 자, 이 사람은 왜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릴까? 여러분,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1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희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희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들 기다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기다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힘으로는 못 들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해.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 그렇죠. 그런데도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을 수도 제일 먼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걸 자기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길래 자기 힘 혼자 힘으로는 못 들어가는 걸 알아도 나는 기다려야 돼. 제일 먼저 들어갈 수도 있어. 내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는 못해.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구원하고 꼭 같은 거. 우리 혼자로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착해질 수 있을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왜 천국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하늘나라로 데려가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뭐예요?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이 사람은 스무 살 때, 열아홉 살, 스무 살 때부터 이렇게 병이 들려서 뭐 교회에 나갈 수도 없었고, 신앙생활로 뭐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무슨 봉사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본 일이라고는 있었어요. 전혀 없어. 하나님한테 해드린 거 없어.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러 오셔서 자기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자기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예. 네.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의 힘을 믿고 있어요? 예. 네. 주위 사람들의 힘을 믿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만은 누구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주위에 많은 다른 환자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 나는 아무 가족도 없어. 형제도 없어. 자식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희망을 버릴 수는 없다. 딱 이해예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항암하고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환자를 망가뜨려 놔. 그래서 이제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뭐예요? 아,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도와줄 길이 없구나. 하, 나는 끝났구나 하는 사람들은 끝나요. 왜? 끝났구나. 왜? 의학적으로, 현대의학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러니,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끝났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 댕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아시겠죠? 자, 이 세상 누구도, 어떤 인간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해드린 거 하나도 없어도,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일 거야. 그러므로 나는, 예, 그러므로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걸 해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되, 누구를 믿는 거요? 나를 믿는 거요. 왜?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거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해드린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런 나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래. 그거를. 아시겠죠? 그래야 그것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실상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네, 예수님.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그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풍을 걸리게 해서 벌을 줬고 문둥병을 걸리게 해서 벌을 줬다는 하나님은 다 조건적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조건적 하나님대로 한다면 이 환자는 기다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자기는 기다릴 가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집에 가야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래서 베데스다 못가에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는 이 사람이 기다리는 존재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도와주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드디어 그 이 환자가 기다리던 예수가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자, 여기 수많은 환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만 왔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렇죠. 이 환자가 수많은 환자가 있어도, 이 38년 된 환자가 믿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환자는 이 환자 한 사람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누군가 자기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옛날에 건강할 때 교회에다가 돈 많이 냈어.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철저히 다른 환자들은 전부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나, 이 환자 한 사람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부대접을 받고 구박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예수를 기다리는 환자는 이 환자 한 사람밖에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를 찾아왔어요. 왜 이 예수님이 이 환자를 찾아오신 이유는 이 환자만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볼 때 고마웠게 안 고마웠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다 아셔 예수님이 이르시되 묻되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아느냐? 전 옛날에 예수님이 지능 지수가 참 낮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병이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이 흔들리면 1차로 들어가서 나보려고 여기에 딱 기다리고 있는, 그렇다면 병이 얼마나 낫고 싶은 사람인가는 물어보지 않아도 뭐예요?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네가 낫고 싶으냐? 네? 대답을 자, 네가 낫고 싶으냐? 물어보는 예수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환자가 낫고 싶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낫고 안 싶으면 여기 이렇게 이 목까지 축치고 기다릴 이유가 없어. 그런데 왜 예수님이 너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봤을까? 예수님 몰라서 물었던 건 절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만이 이 수많은 다른 병자들보다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환자는 지금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이 그런 분인, 그런 하나님인 줄을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 네가, 응?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어? 네가 그렇게 낫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내가 다 안다는 뜻이야. 예, 네, 그렇죠. 네가, 예. 네. 여러분, 그래서 다 아는데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너무너무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너와 내가 뭐예요? 만났구나. 그러면 이런 경우 있어요. 요즘은 뭐 화상통화를 해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 맨날 화상 통화해서 얼굴 맨날 보고 그러죠. 옛날에는요,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외손자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그렇게 되면 한 4년 동안 못 봐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4년 후에 손자가 왔다. 와서, 근데 할머니도 손자 보면 알죠. 손자도 할머니 얼굴 알죠. 그럼 할머니가 너무너무 반갑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네가 상고 만나. 그거는 네가 내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내 손자 상구구나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만큼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말은 논리적인 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 꽤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으로 하면 말이 돼요? 감성적인 표현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예수님은 사실은 내가 너를 벌써부터 뭐예요? 와서 고쳐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기 전, 그렇죠? 38년을 기다렸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는 지금 1년? 많이 돼봐야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38년 전부터 알았다는 거지. 드디어 왔다.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냥 네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지 않고 자기는 내 혼자 힘으로는 이 물에 일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여, 물이 동할 때, 흔들릴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누군가 안 도와주면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놀라운 말은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물만 흔들렸다 하면 뭐예요? 예, 갑니다. 근데 기운이 워낙 없고 내가 한 세네 발짝 떼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이 얘기를 보면 그동안에 물이 여러 번 흔들린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났어. 병이 왜 날까? 그럼요. 그렇게 믿으면 병을 유전자를 끈 그 악령들이 어떻게 해줘요? 일시적으로 물러나 나가줍니다. 그러면 생기라는 것은 무조건 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유전자가 이 길을 꽉 막는 즉 생기를 막는 악령이 물러나 버리면 생기는 다시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악령들이 착 물러나죠. 그러면 생기가 착 들어가서 병이 싹 나버린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열받고 미워하고 그러면 또 악령들이 또 길을 막으면 그래서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건 재발하다가 볼 일 다 못해.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생기를 왜? 이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만 낫는다. 천만의 말씀. 내가 너에게 뭐요? 지금 생기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누가? 내가 예수님이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뭐요? 생기가 쫙 들어오면서 이 환자가 힘이 솟기 시작한대요. 악수.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있어요. 뭐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는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아주 나쁜 상황이에요. 네. 암이 폐로 퍼졌다가 그래서 흉수가 차고 이제는 뇌까지 퍼졌어. 저도 의사 아닙니까?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게임은 끝났어. 인간의 현대의학으로는 낫게 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흉수가 자꾸 차니까 병원에서는, 이거는 지금 항암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암하는 게 뭐냐면 암을 낫게 하기 위해 항암하는 게 아니라 흉수가 자꾸 차니까 흉수라도 빨리 못 차게 하려고 항암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항암을 일단 딱 해가지고 암을
성공적으로 좀 착 죽였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뭐는 더 떨어져요? 면역력은 더 악화가 돼요. 자, 그러면 아, 흉수가 이제 잡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항암을 더 할 수도 없고, 그럼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암이 더 퍼져버려. 왜? 흉수 잡으려고 항암 했는데, 그 항암으로 말미암아 내 면역력은 어떻게? 더 파괴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앞으로 흉수도 어떻게? 더 악화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 그거, 지금 흉수, 이거, 항암. 그렇게 되면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거를 가능하면은 항암 치료 받지 않고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어디 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자꾸 뉴 스타트로 오고 싶더래요. 이제 집에서는 호흡을 하려면 이 호흡기를, 호흡기가 있어야. 근데 집에서는 밥도 못 먹고. 근데 여기 도착해서부터는 호흡기가 필요 없이 숨도 쉴 수 있고. 아시겠죠? 그리고 막 밥도 먹고. 아, 그리고 강의실에, 제 강의가 워낙 길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분은 하나님은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하면,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교회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보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자기도 이상하대. 내가 왜 여기 올 생각이 자꾸 나서. 그래서 하여튼 가보자고 왔는데 상태가 지금 왠지 저도 이해 못 하겠어요. 좋아지고 있다. 이거는 정말 그 하나님이 이분한테 네가 기대할 수 있는 그는 나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신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하나님이 용기를 내라. 이제 현대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네가 교회 안 나가도, 네가 뭐 성경 말씀 하나도 몰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나한테 내 손에 네 병을 한번 맡겨보지 않겠어.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 것 같아. 아시겠죠? 예.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앉아 계십니다. 저기 하얀 모자. 김정화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제가 계속 기도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환자도 하나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고, 말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자기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도 이 사람이 예수인 줄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모르는 이 환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사람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 정화 씨도 하나님 잘 몰라. 그런데 제가 정화 씨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한 것처럼 이렇게 뭐예요? 아시는 분. 이기 때문에 저 정화 씨에게도 이렇게 자 왜 뉴스타트 가고 싶다. 그럼 뉴스타트 가고 싶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야. 여기 오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게 오고 싶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번 여러분도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현재 상태는 아주 힘든 상태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뭐 병이 안 낫는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뭐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이미 천국의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죠. 아시겠죠? 그거는 믿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랬을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어떻게 걸어갔어.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 이 날은 뭘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날이야. 그게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왜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또 무엇을 거역한 것으로 됩니까? 율법을 거역한 것으로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기를 바랬어요. 첫째, 안식일에는 병 고칠 수가 없어. 그것도 일이니까. 아시겠죠? 하여튼 무조건 하고 아무 일도 안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요, 토요일 날 똥을 가능하면 안 놀라 그래요. 왜? 똥을 놓으면 물을 내려야 되잖아. 근데 그런 아주 답답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맥힌 답답한 사람들로 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실제로요, 예루살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이제 그럴 때, 그 여름에 한창 더울 때, 유대인들이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이제 모여. 모였는데, 그 사람들 모이는 데 회당이라 그래요. 그 회당 그 길을 이제 예배 보기 전에 이제 좀 정리하고 이제 날씨가 더울 테니까 금방 에어컨 켰다고 금방 시원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에어컨 틀어놓고 이런 사람이 급한 일이 생겨 그걸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회당에 탁 와보니까 막 너무너무 더워. 그런데 그거를 미리 금요일 날 저녁에 해야 될 사람이 그걸 못 해놓으니까 회당이 그냥 밤새 그냥 호구락호구락. 근데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돼. 에어컨 비싼 거 있어.
그건 내가 건틀면 안 돼. 그래서, 지나가는 관광객들 실례합니다 해가지고,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한 그런 일도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율법이 사람이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건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돼버린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병이 났다는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런 말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말로 유대인들 귀에는 무슨 말로 들리냐면 그 사람이 난 누군지 모르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무거운 거 들고 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또 뭐가 돼요? 모세 율법을 폐기 처분하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즉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줘서 그 병을 낫게 한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안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뜻하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이 토요일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그날 병이 나서 병으로부터 해방하고 진짜 예수를 만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으로서의 계명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미 그 약속이 지켜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못해. 그러면 네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즉 안식일을 안 지켜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찾아봐도 지금 안 보인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보면 네가 죄를 범하면 다시 그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긴데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그렇죠? 치유해 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서 또다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조건적인 하나님. 즉, 율법을 또 지키면서 이대로 살아야만 우리는 구원을 뭐요? 받는다는 그런 조건적인 쪽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네가 옛날에 그렇게 철저히 지켰던 그 율법.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네가 지금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나서 이거를 체험하고 네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지난 날 지은 죄 다 풀어라고 회개를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무조건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환자는 확실하게 체험을 했어.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악령이 더 심각하게 너를 괴롭히게 될 것이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예수가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진짜 안식을 줬는데, 그래서 그 안식일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이 한 그 약속, 그 언약을 이 환자에게 어떻게 지켰어.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 날짜에 국한된, 토요일이라는 날짜에 국한된 그 일시적인 뭐로서? 언약으로서의 안식일은 더 이상 아니고, 또 무엇으로서의 안식일이 더 이상 아니다? 표징. 오늘 아침에 했잖아요. 상징적인 날로서 안식일은 끝났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안식일 계명이 약속했고 상징했던 진짜 안식일을, 그렇죠, 영적으로 그리고 병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러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시는 안식을 받는 그런 날이 되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진짜 안식일이, 그 안식일 계명, 율법으로서의 안식일 계명이 약속한 안식을 받았고 상징한 그 안식일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제 가지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상징을 가지고 왜 일하지 말아, 왜 하느냐. 예수를 거기다가 그 병자를 고친 예수. 38년 동안 그렇게 아파서 그랬던 그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영적으로도 구원한 그것에는 아무 상관없이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다느냐. 이렇게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내가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일해서 결국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건데?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지금, 내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에서 일하시니까 나도 그 구원하는 일을, 어떤 날이고 간에 그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정말 오늘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것은,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인간적으로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러 오실 분이야. 그 무조건적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고 나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거야. 그 기다림, 그 희망,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정말 이루어 주신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특히 암, 암은 결국은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야만 면역력이 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져야만 암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이제 암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신하시고, 그 하나, 여러분도 이 환자처럼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어.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참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정반대로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신 한 말씀 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우리 생각보다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난 말씀이 그게 바로 진실이구나. 그것이 바로 진리구나.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에게 아무리 맞아도 그것은 사실이 될 뿐 진실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갑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히 당신의 귀한 딸, 아주 지금 악화되어 있는 당신의 귀한 딸, 우리 김정화님, 주님께서 그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 그 생기의 손에
맡기는 그런 딸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오랫동안 원하시던 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딸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